중앙대로의 중앙버스 전용 차로가 조성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인도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굉장히 넓어졌고 곳곳에는 가로수를 심어둬서 쾌적해 보이는데요. 내성과 해운대 구간과 달리 내성과 서면 구간의 보행 환경은 많이 개선됐을까요?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부전시장 앞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입니다. 중앙대로 가운데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되면서 새롭게 놓여진 횡단보도입니다. 짧은 보행신호 내에 미처 건너지 못한 어르신들과 신호가 바뀌자 출발하는 차들이 혼재되면서 아찔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길을 건너는 시민들과 버스를 타려는 시민들,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오토바이 고개운전까지 신호가 바뀔 때마다 뒤섞이고 있습니다. 버스에서 수십 명의 승객들이 쏟아져 내리고 한 사람이 지나가기에도 좁은 인도 위에서 시민들은 보행 신호를 기다려야 합니다. 좁은 차도에다 좁은 인도, 승객들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빠르게 출발하면서 한눈에 보기에도 위태로운 장면들이 반복됩니다. 도로를 확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왕복 구간을 설치하다 보니 매일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부전시장이 포함된 서면 일대는 시간당 1,017대에서 3,800여 대의 차량이 집중되고 특히 부전시장은 노인들의 이동이 집중되는 구간이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뒤로는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냥 막 건너가고 막 그러거든. 근데 아니 서울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부산 이 좁은 도로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도로가 하나 없어졌다고 보면 되잖아요. 한 차선이 지금 버스 타는 자리가 생겼으니까 더 복잡하지. 차가 많이 밀리지 여기는. 지난해 완전 개통한 내성에서 해운대 중앙버스 전용차로 구간의 경우 버스 승객은 5% 정도 증가했고 버스 통행 속도는 10%, 버스가 정시에 도착하는 정시성은 30% 증가한 것으로 시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내성에서 광무교 중앙버스 전용차로가 개통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 최근 생활 방역으로 정부의 방침이 전환되면서 시민들의 이동이 다시 많아진 이 구간은 우려대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극심한 교통체증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BRT 구간이 광무교에서 끊어진 탓에 범일 교차로로 쏟아지는 차량과 시내버스의 급차선 변경으로 접촉사고의 위험도 높아 운전자들의 불만도 큽니다. 홍상현 광장쯤 왔으면 서면까지 쭉 갔었거든요. 몇 분 안 걸리게. 근데 지금은 거의 한 2, 30분이 걸리는 느낌이라 체감상. 갑자기 뛰어드니까 당연히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고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차가 너무 많을 때는 힘들잖아요. 그럼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습 정체 구간 내 버스 통행 속도와 정시성이 높아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해지고 수십 년 만에 중앙대로의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했지만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또 잘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시에서는 일단 전체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가 올해 지금 모니터링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일부 구간에선 도로의 확장 없이 거대한 BRT 시설물을 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고 운전자들에겐 BRT가 헬게이트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차선영입니다.